자, 오늘은 마크 마가복음 6장에서 6장 42절 48절 나갔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48절에서 끊었습니다. 오늘 보려고 오늘 48절 49절 6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이동이 있을 겁니다. 먼저 보기 전에 형용사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요거 꼭 알고 와야 돼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한정적 유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다. 요거 요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한정적 유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다. 그런데요, 어떨 이 명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해서 attributive의 특성을 갖기도 하고 또 한정적 유법으로 쓰여서 한정적 유법으로 쓰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한정적 유법을 쓰일 때 요렇게 명사 앞에 수식할 때도 있고 형용사에서 비동사 뒤에서 한유법을 쓸 때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2장을 갖고 왔는데, 자, 봅시다. 이런 비동사 뒤에 오는 특성을 한번 봅시다. 자, 비동사 주어, 문장은 주어, 동사, 그죠? 목적어나 보호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 보호를 갖는 일반 동사, 여기는 일반 동사의 특색을 갖도록 하고, 자, 주어, 비동사, 다음에 뭐야,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나 형용사 올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명사는 이 주어의 직업, 주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형용사가 와야지 주어의 뭐야, 지금 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목이 마른다든지 여기로 와야지. 주어가 목이 마른다든지 주어가 건강하다든지 주어가 배가 고프다든지 일로 와야 돼요. 근데 주어의 이름이 탐이라든지 그죠? 주어의 직업이 닥터 의사라든지 주어의 직업이 어 티처 선생님이라든지 할때 명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비동사와 형용사가 온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와 서술적 법으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she 자 보세요. she 자 하셨네. 자 봅시다. she is a cute girl. 봅시다. 쌀일까 봐. 그러면 cute girl.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할수 있죠. She is cute. 그죠? 자, 이렇게 쓰면 여기 언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언은 한 사람의 소녀 이렇게 되기로 간 거고요. cute 라고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언어 언더를 못 붙이니까 그냥 she is cute 해야 돼. 이게 좀 어렵죠. 그녀는 귀엽다. 그녀는 귀여운 소녀다. 말은 똑같지만 얘는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고 얘는 큐트가 걸 명사 앞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쓰일 수가 있고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이 특히 그래요. afloat 둥둥 떠 있는 afraid 무서운 alight 뭐 이렇게 기쁜 그죠 기쁜 그다음에 alike 비슷한 alive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alone 혼자 외로이 그죠 asleep 잠자고 있는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 나오는 awake, 네, awake 하나 더 넣을까요? 깨어 있는 awake 좀 중요한데 이렇게 여기 힘들면 이렇게 어로 시작되는 단어. 이 어는 형용사 앞에서 어를 붙이면 그냥 단어예요. 단어. afloat, afraid, alight, alike, alive, alone, asleep 등 일종의 형용사를 나타내는 그냥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은 한정적법으로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명사를 꾸밀 수가 없고 무조건 서술적 용법. 그럼 뭐예요? 비동사 뒤에서 그냥 서술적으로 쓰인다 이거예요.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올때 이렇게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baby's asleep. 아기는 뭐하는 상태? 이제 준말이죠. Asleep. 잠자고 있는 상태. 아기가 잠자고 있습니다 할 때, The baby's asleep. 아니면 The baby is sleeping. 다르게 보이지만 비동사와 동사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을 만들 수 있고 잠자고 있는 아기는 뭐예요? Sleeping baby 이렇게 되죠. 근데 asleep baby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서만
형용사법으로 쓰일 수 있지. 이렇게 명사를 꾸며서 업적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the ship still 아직도 float 떠 있다. 그런데 floating afloat 이거 떠 있는 왜 leaf afloating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a floating leaf 부엽이 돼요. 부엽. a floating이라는 단어는 그냥 형용사인 단어인데 얘는 그냥 떠 있는 leaf 부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was afraid afraid 부를 수가 없죠. 명사에서 그는 아주 무서워하고 있다. A frightened man. 무서워하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 알겠어요? 옆도 못 하겠네.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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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loating leaf. 부엽, 부엽.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엽 떠있는 낙엽. Ill, 아픈, 왜 건강한. 얘는 무조건 이 형용사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is very well. 잘 있다.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 healthy man. fit man. 자, 우리, 피트니스 센터가 뭐예요?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할까요? 피트니스 센터는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이게 뭐예요? 뭐예요? 헬스죠, 헬스. 어디 가냐? 그죠? 헬스죠. 이 헬스. 얘를 우리가 헬스장 간다. 이럴 때 헬스 클럽. 이렇게 쓰죠. 헬스 클럽. 이렇게 쓰는데, 이 헬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 같아요. 그래서 예국선도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고, 발음 잘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도 했지만 헬스 하면 지옥의 클럽 몽둥이가 돼 몽둥이 지옥의 몽둥이 헬스 피트니스 센터 헬스 클럽 간다고 하는데 클럽을 헬스로 붙이면 헬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헬스 클럽 지옥의 방망이 이렇게 알아두면 큰일 나죠 이거 헬스 지혜책 이렇게 있으니까 물어야 돼요 피트니스 센터 헬스 클럽 피트니스 건강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일도 you look ill 이름 뭐야 형용사인데 형용사 뒤에는 비동사 뒤에 올수 있다는데, look이 뭡니까? 이 look은 여기에 비동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어휘적에서 무모하게 해서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look,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무모처럼 보이다가 돼요. 그래서 너는 아프게 보인다. 외우세요. 그다음 look like 다음에 명사가 오면 그는 명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look은 비동사의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nurses. 간호원들은 look after. 그러면 아픈 사람은 뭐야? sick죠. 일을 안 쓰고 sick. 꼭 sick 써야 돼요. sick people. 아픈 사람을 look after 왜? 돌보다. 이렇게 되죠. 이 look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look은 자동사야. 자동사란. 잠깐 맘만 먹어. 자동사란. 어려워야 되겠죠? 자동사란. 자동사란. 뒤에 직접, 일반 동사 직접 명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명사를 못 가져요. 그래서 여기다 꼭 뭐가 들어와야 돼? 전치사가 들어와서 전치사는 왜 쓴다 그랬어요? 명사를 쓰기 위해서 쓴다 그랬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look for 무엇을 찾다. 그죠? look after 여기서 무엇을 별보다. 그죠? look at 무엇을 쳐다보다. 이렇게 돼요. 그냥 좀 봐. 봐봐. 그러면 l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ok. 얘는 아무것도 안 가지니까 이렇게 쓸지는 상관없지만 뒤에 명사를 갖고 싶으면 look은 뭐예요? 이렇게 전치사 적당한 전치사 at이나 for나 after가 들어가서 그죠? look for 무엇을 찾다, look at 무엇을 보다, look after 무엇을 돌보다 이렇게 돼요. 아 어렵다. look이 어렵죠. look은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아픈 날 적에는 이렇게 이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이 좀 끝났어요. 자 어때요?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번 시간에 48절 들으면서 해석을 안 했는데 48절에서 49절만 하고 다음 시간에 50절, 51절, 52절 합시다. 뭐 우리 끝이 뭐 시간을 제약받지 말고 천천히 영어 공부는요 어느 책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하더라도 깊숙이 파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봅시다. He saw the disciples training at the oars. 요거 모르면 듣고 오세요. 그는 써 보았다 줄이죠. 무슨 동사? 본 거. 이게 어떤 내가 지금 안면 동사라 했어요. 그죠? 눈 보고, 코 보고. 입 보고, 그죠? 귀 듣고, 들려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서, 어디 꼬집은 아픈 느끼고, 이게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이거 왜 필요 없죠? 써, 보았다. 눈에 해당되니까,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만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saw the disciples training at the oars. 이렇게 되는 거죠. at the oars, 노죠, 노. 그 strain s
막 애써 잡아당기는 거였어. 예수님이 써 보았다.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노를 가지고 막 힘겹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누가 봤어요? 그 사람이 복고 행동 누가 했어? 얘들이 했고, 얘들 다음에 요거 해야 하는 행동, 요 동사가 와서 요 사람들의 행동을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죠. 모두, 트레이닝은 동사 ing 형태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동사 원형, 트레인도 올 수가 있죠. 트레인이라는 뜻은 막 가까스로 애쓰다 힘쓰다는 뜻이에요. 자, 트레이닝 at the worst. 자, 트레인이라는 단어 사전 써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트레인에다 애쓰, 붙여서 힘겹게 막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스트레인은 힘겹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Oars in those no. 우리 배웠네. Oars no. 노들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요. 요 하나만 갖고도 한 5분 정도 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끊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the wind, 그 바람이 was against them. 된 뭐였지? disciples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받아와야 되죠. 그들이 against them. 뭐야? 바람이 그들에게 against는 이렇게 돼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배가 이렇게 갈수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against 써요. 역부분 거. against them. 바람이 제자들에게 역풍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덕시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시고 나중에 아, 이렇게 이상한 말을 요걸 갖다 이렇게 바꿨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 때문에도 요번 시간에 이렇게 써야 됐어요. Should sleep before that. 이제 또 새벽이에요. 요걸 하기 전에 제가 좀 준비했는데 요걸 다른 책, 저기 책이래다 성경책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을 거예요.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이렇게 표현된 글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하루를 4시간 4등분해서 썼어요. 4등분해서 이거 빠졌네. Fourth watch of the night 그래서 그 밤에 4경쯤이라고 해석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4등분해서 하루를 4등분해서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래서 4경쯤에 이르러 약 4경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경쯤에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왜 그랬다고요? 밤에 4등분해서 4등분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이게 4경이죠. 4경쯤에 이거 about 약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안 쓰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하고 쉽게 이제 쉽게 요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정확하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Shortly before the dawn, before the 뭐야?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해가 떴어 안 떴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아직 안 올랐어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그때가 가장 춥다 그러죠. 근데 올라오면 가장 밝으니까 추울 때뭐 자살하거나 힘들다고 뭐 엎드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당당히 기를 피고 해를 기다리고 있으면 해는 꼭 뜹니다. 여기 안낼 때는요. 밑바닥을 이렇게 쳐야 돼요. 밑바닥을 완전히 쳐야 튕겨 올라가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여기서 안 떨어지고 바둥바둥바둥바둥 하면 더 힘들어. 그냥 떨어져서 순종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자, 다음에서 shortly before them 이렇게 끊으면 좋죠. 끊어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he went out the 그는 그죠 제자들에게 가려고 바깥으로 나왔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walk 뭐야 걷다는 동사죠. 걷다는 동사에 콤마 다음에 이렇게 찍고 walking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냐 걸으면서 그리고 걸었다. 두개좀 해볼게요. Walking on the lake 호수 on이라는 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on 여기 붙어야 돼 이렇게 여기 붙어서 오시는 거야. 호수 위를 물 위를 걸으신 거죠. 호수 위를 걸어서 뭐뭐 하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좋겠어. 그래서 walking on the lake. 자, 호수를 걸어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가 그들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4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어요. 자, be about라는 구문이죠. be about to. 여기서 about을 그냥 혼자 해석하려면 안 돼. 통틀어야 돼요. be about to. 뭐뭐 하려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He went was about to pass by. 그들 옆을 막 지나가고 있었다 이 소리죠. 막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막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막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막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야. Be about to. 저기 발음도 발음 잘안 해요. Be about to. 따라해보세요. Be about to.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자, 제가 이걸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까지 형성했네요. But, 그런데, when they saw, 또 하나, 지금 동사, 목적, walking on the lake. 자, disciples, 제자들이, 그가 본 거고, 행동은 얘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walking, 걷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on the lake. 자, 바다 위로, 호수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they, disciples, 우리 인간은 이래요. thought. 생각했대요. He was a ghost.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they cried out은 그냥 울다가 아니라 울며 외치대. cried out.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기 나갔는데요. they cried out. 외쳤다. 이제 울부짖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it가 주어로 쓰여 있을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48절, 49절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49절로 한번 들어볼까요?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그렇죠? him and were terrified.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 16번 강의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